오신 불잔디기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식을 신장작법을 해서 대량의 결계를 통해서 모든 허법신장을 청해 모시고요. 이어서 오늘 저만 증명하신 사마사청에 다개하고 헌달을 올리고 이어서 바로 새로 조성하신 감로태망의 저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의식이 끝나면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오늘 초 3일 폐양식이 있기 때문에 무설정으로 10시쯤에는 내려가셔서 전과 같이 폐양법요를 하시고요. 법요가 맞춰지시는 대로 신장태공까지는 하시고 오늘 4월 초 3일 해양천도 시식은 새로 조성해 모신 감로탱화에 참여하실 수 있는 인연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때문에 지금 안 나서 되거든요. 제 모실 때 뒤로 빠지면 되겠죠. 나중에 제 모실 때는 최대치가 어떻게 이런 것입니까?
승왕이간 사주 인사여민 중생 여적자 시고하든. 예, 이상은 신장 작업이고요. 돌아치셔가지고 사마상청에 다제를 올리서 주신 향 하나 올려주십시오. 예. 오늘 감로탱하에 칭명 대종사는 우리 조실 시신 세원 정왕 큰스님께서 하십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마상 지공나옹무와 삼장 대조사 제바덜 따준 자와 지금 대아무아 고려구아 공민왕사 포제준 자 나옹대와 예, 이상으로 간략히 증명을 마쳤습니다. 다시 이제 감로탱에도 자리하시고요. 천수 한글 천수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수경은 참회진언까지만 불자님들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지일심으로 한몸다 한몸는 몸을 내어서 시방세에 들어계신 삼본일절이라 세상 조심해 제 영들과
우리 홍원소이로 백장담배 한성가네 이 나라 이름 모금 담담담이요 이 나라 지금 마음심 풍랑이요 담담담이요 우리를 운명 우리들의 방편문을 얻게 되어며 제가 이제 죄송하고 기회하오니
동그라미 성경하여 뒷골락선에 삼보천경이 동그라미 범행하시네 제가 이제 대원남의 대대대를 흡부시여 가오하소서 하시는 세월 제가 이은 부도나고 본인지여 발미암아서 농담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제명합니다 설지도 도량 금차 지극지정 성금일 불기 2567년 4월 조 3일 청원 봉환 증영여주시 청무여와 청암세은대종사 여해주항농 장윤대종사증명발은 여금일전등사간노탱화주주지 여암화상여금일간노탱화금호동창 예수예지근호김통이등금일 청안돌량 수위 동창동서 정업제자 등여
차사도량대소 시주 신남신유 근근명등중 가까웠나 바른 시금강지 하금용이야 천만도량기야 비밀요 난사위법문 교와 결계 호지 불법 선신왕 등 급여 일체 천지연계 수혜의 기조와 호신과 비진은 용시시응어 청하의 소장 급여양 심려 도지암사 불법선신중중 불사자비 칸음성전감노탱하여 항마의 휴일계 지혜라
여자생시고학은 근수엄 능모알소외발사여시삼발여향업 은공부비지중생 통발무상청아 길성면 증조학사나 전등사 청경술지도 도량금일 조만도량 불사이 청년예장여 청명왕적의 청암세운대종사여 정명유항룡장군대종사 하주주제여암화성예금의예수예신분회여 김동예등금일운철바른지신감노아탱아 봉안공덕 시방지중생 팔보리지심원이차에도량천사증근이래 증근중소 화주시주도감불자 을준내신진제불자 등여금일도량 청안동 참느 바른제자 신남신유 근근명 등등등사 신신단을 여기 각에 각각 등 복지어 경천 안공신화성조성 캄노아태마 제불보살윤상 금기필공 안외보자 청정징계 이에금월금일 불계 2567년
사월 초 3일 지신 특배 저만벽은 금비향 득공 은근작법 저만 환시관 무진대한자 우여 보기야. 주신님께서 여기 오셔서 향 하나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제지제 탄면무양 법신지심 수영이성 탄면무양고 보암밖에 손이상구변한테여 기포밖에 이왕은여 근진진지의 상호 역변태야 이척제 본무안이지명은 유연 세상에 지륜하유지방구륜내 신이 삼십이상역장음 80종목하이 32신구의 사제지성 완명이 이시보조육이 삼신제사제오정열례운유연대지자미엔유정지미강 한간항연 증명공도 큰병일심 선지해나무라이일심보 영천상들럽게 신흥공명탄여의 진상무전불가사유견동망세계 청정무연 법성예신 안반마 한칸대여의주 피도회자 나무연 자비의 신성의 조삼위의 묘용아방군 담정연가 상관요인간무수총 성과일신보 동천상들밖에진영궁금하냐에승야불가설불가설 구명천용등보자보리소와영금소와이시이일시엔보상총상조원제진영동동판야의사관세예 하현무양불가진교오탁각중왕유백대아나발자나일대교주소과문이불윤자리강문구려허천허천마천투소야마영선사스미타견열에 동서동의 통여차오린 천강불가시과이시 아바일심봉천흥예시안주성한루의흥윤성등 세야탐노아태아부응안예불여래가지가구등상등용금일로아량감도아태아화공안세불제식왕제불안예다불영영지식나무환세양도살랑무태세지고살랑세성일로왕도살령경 학기갑고준상유관
역부여시 악음근예 청정 향수 한요금신 평풍 걸어주십시오. 평풍 걸으시고 예. 조실스님 관용하실 때 우리 둘째자들도 좀 예, 관정해 주십시오. 악음 관모한 재성교 접지 장망치 우포중생영예고 황정여라 청정 없이 목욕이란다 지장보살 전상여 안상지 오색사진 잘라주십시오.
삼일도 량신화성조성 간노탱화봉한주만과구존상예심요세요. 불자이성경아 그 혼자 영유아이시 차탄일시 성불도 호암파라 아지불보살전 은멸질로 망장심 속은 해탈을 부리 이상으로 금일 간음전 감로탱화 봉안 정암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성물 앞에 참으로. 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왕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로탱화는 아미타불과 간음색이 지장보살님, 일왕보살님, 이 다섯 번을 모신 이유는, 가는 데서, 가는 데서 이제 제사를 모욕할 때, 돌아가신 영가들 극락서기로 이끄는 예, 큰 서기들이십니다. 예, 정화는, 예, 눈에다 점을 찐다는 이 뜻인데, 그렇게 해야만이 부처님 영음이, 예, 해주가지게 되고, 또, 오늘부터 그 태화에서 큰 영음을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예, 이 오세사신에는 부처님께서 반가워하시는 빛이 다섯 가지 빛을 말하기 때문에 이 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 시험 치는 애들 지갑에도 따라서 넣기도 하고 또 베개에다가 싸고 있는 베개에다가 놓고 다니면 아프지도 않고 마음이도 침묵하지 못하는 그런 큰 영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터 가는 분에는 원만하게 이제 다 갖춰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복과 지혜가 부족하고 성불하시기를 빕니다. 네, 오늘 증명을 환히 원만하게 해주신 조실 정암세은 큰스님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큰 스님 복화로 날로 일기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인님도 또 인사를 하셔야 돼요. 사실 저도 봤는데 이 감로탱화를 간음전에 모시니까 이제 간음전이 꽉 차고 장엄해졌습니다. 주인스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음전 불사가 작년 4월달에 했었죠. 하고 1년 만에 감로탱화를 모셨는데 제 인사말은 주인스님 하셨고 이 감로탱화를 그린 이수혜 교수님을 모시고 그 네.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조심 잠깐 와주십시오. 그림 그림 그림. 네네. 화장님. 네. 감로탱화를 그린 감로탱화를 그린 이수혜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은 지금 우리가 영단에 관음전 영단에 이렇게 모셔진 봉안된 불안은 감로탱보다는 어떻게 보면 반야용선의 성격을 더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가들을 죽은 영가들을 태우고 극락의 세계로 가는
그 용선의 모습을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가운데 화면 가운데 그림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 서방 불맛 정토를 이제 주재하시는 아미타 부처님과 관음 세지 보살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배의 끝 부분에는 지장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배의 앞머리 쪽에는 이제 우리를 극락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이제 일로왕 보살님이 이제 계시는데요. 이 용선의 이름이 반야 용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으면 당연히 이제 극락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극락을 가기 위해서는 반야, 그러니까는 정각을 이제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런 지혜가 그냥 뭐 생기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뭐 신도분들 그리고 저를 뭐 포함해서 모두가 그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불법을 열심히 듣고 예 부처님 열심히 불공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